실내에서 레몬나무를 키울 수 있어요. 작년에 구입한 유레카 레몬나무라는 퀄리티가 굉장히 있는 나무인데요. 유럽에서 신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나무인데, 올해 제가 봄에 꽃을 말리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가지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삽목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. 레몬나무도 삽목이 의외로 잘 된다고 하니, 삽목을 시도해서 꽃도 피어보고, 열매도, 몇년 후에는 열매도 자라겠죠? 일단 삽수를, 물꽂이를 무돌림 한 다음에 이렇게 잎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는 건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저는 늘 삽목토를 녹소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소토가 약간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흙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잎 사이에 보면 얘도 사과씨 같은 새싹순이 자라고 있어요. 그 부분을 삽목을 하시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잎 사이에 이렇게 새순이 보이면 삽목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레몬나무는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커팅을 과감하게 해서 심어줄 거예요. 삽목할 거예요. 이렇게 잎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녹소토에 심은 다음에 해가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 놔두시면 아까 보인 잎 사이에 사과씨 같은 아이들이 새순이 자라면 뿌리가 같이 자란 거거든요.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하시면 되세요. 그 전에 뿌리가 났는지 궁금해서 자꾸 이렇게 들춰보면 실패 확률이 거진 90% 이상이기 때문에 가만 뿌리 흔들리지 않게 가만 잘 지루하지만 놔두는 게 삽목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삽목토를 구멍을 낸 다음에 제가 뿌리 밝은제를 발랐어요. 그러면은 성공률이 좀 높기 때문에 뿌리 밝은제 바른 레몬 삽수를 집어넣고 다시 잘 마감을 해서 물을 준 다음에 해가 들지 않는 밝은 장소로 두면 뿌리가 아마 잘 내릴 거예요. 레몬나무는 만져만 봐도 레몬 향기가 강한데 이렇게 잎을 정리하고 가위질을 하니까 향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너무 싱그럽고 좋네요. 삽목을 다 완성하였고요. 매일 건조되지 않게 물을 주시면 아마 뿌리가 곧 내릴 거예요.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.